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정책상담 유황준입니다. 나야 나. 여기 가위손 미용실 알지? 아니 내가 보다 못해서 시흥시에 한마디 좀 하려고.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내가 요즘 뜸했지? 아니 한참 사람이 없더니만 요즘에 그 시흥화폐 그거 시루 쓰느라 손님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 아참 그 자기도 그 흰머리 염색할 때 되지 않았어? 다음에 오면 내가 새게 해줄게. 염색약 새거 왔어. 좋은 거. 아 근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아 맞다 내가 깜빡할 뻔했네. 잠깐만 기다려봐. 나 계산 하나만 하고. 아 예 손님. 아 시흥화폐 써도 되냐고? 당연히 되지. 환영이야 환영. 선생님? 아니 다름이 아니고 왜 우리 가게 앞에 맨날 폐지 줍는 아저씨 있잖아. 작년엔가 행정복지센터 갔는데 아이고 이제 아들이 돈 조금 번다고 그 조금 번다고 지원금도 안 나오고 이제 겨울인데 저러다가 쓰러지시겠어. 아 왜 기억 안 나 그 쪽방 어르신? 아 그 어르신이요? 어르신 아직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못 하셨나요? 아이 참 그렇다니까. 행정복지센터 다시 한번 가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갔다가 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속만 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신청되나 안 되나 살짝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아 근데 내가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알 수가 없나?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전화 잘하셨습니다. 아, 언제든지 주변 어려우신 분 있으시면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게 됐거든요. 부양의무자 뭘 폐지해? 그럼 그 어르신 이제 생계급여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엔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이게 60년 만에 폐지가 된 거예요. 원래 202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올해 10월부터 바로 적용이 돼서 이제 어르신도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럼 이제 아들이 돈을 벌건 안 벌건 상관없는 거야? 물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중 1년에 1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거나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되긴 하는데요.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런 해당 사항이 없으시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신 거죠. 어머머 내가 전화하길 잘했네. 그럼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바로 나오겠네? 아 물론 생계급여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재산 금액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시흥시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총각 잠깐 기다려봐. 저기 어르신 지나가거든. 아 어르신 이리 와봐. 어머 이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대. 내가 전화통화 다 했어. 다행이야 대박이요. 어르신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달라고 해주세요. 아니 일단 총각은 퇴근하면 우리 가위선 미용실에 한번 들러. 오늘 내가 서비스로 마마까지 팍팍 시켜줄게. 이따 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꼭 신청하세요.